궁금러들, 오늘은 내가 우리 궁금러들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보여줄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. 평소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챙기는지 좀 궁금한데, 특히 그중에 아가들 건강식품 뭐 먹이고 있어? 우리 아가들이 가끔씩 좀장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을 때가 있거든?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. 당연히 또 내가 이것저것 또 이렇게 주변에다가 물어봤지. 근데 뭔가 나 빼고 다들 먹이는 게 많은 느낌이더라? 아연에다가 비타민 D도 먹이고 뭐 여러 가지 먹이고 있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먹이는 게 바로 유산균을 먹이고 있더라고. 아이들은 장 건강도 중요하다나 뭐라나 이런 이유로 나도 찾아보니까 키즈 유산균이 따로 있더라고. 마침 오늘 시간이 여유 있어서 우리 궁금러들이랑 같이 보려고 내가 또 이렇게 달려왔지 뭐야. 짜잔! 바로 발효랑에서 나온 우리 유산균 발효랑 어린이 면역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이야. 발효랑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? 발효랑? 이 회사가 자체 유산균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브랜드래. 뭔가 아가들이 좋아할 것 같은 네이밍이야. 뭐 재율이랑 아윤이랑 아린이랑 발효랑 약간 요런 느낌? 이 발효랑에서 만드는 유산균은 100% 국내 제조 유산균이라고 하더라고. 아, 역시 국산 한국에서 만드는 게 최고지 않아?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안 생기고 배기겠어? 이렇게 전문적인 브랜드에서 만드는 제품인데,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령별로 나온다고 하니까, 한번 먹어봐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어른은 또 몸에 좋다고 하면은 몇 개라도 스스로 챙겨 먹고 막 이러는데,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잘 모르잖아. 또 엄마인 내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. 심지어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약간 먹으라고 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되는데, 그래서 나는 이런 제품을 고를 때 따로따로 안 챙겨 먹어도 되는 게좀 중요했거든? 근데 요 제품이 딱 그러더라. 일단 유산균은 기본이고, 아연, 비타민 D까지 3중 기능성 제품이어가지고, 세 가지가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어. 그래서 애기들이 바쁘거나 뭐 놀거나 할때 흐름 깰 필요 없이 딱 요거 한포 털어 넣어주면 돼. 그리고 첨가물도 10가지 무첨가라고 하더라고. 아, 제일 중요한 거 맛이지, 맛. 아가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? 심지어 약간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좀더 아가들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약간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? 어쩔 때는 과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오죽하겠어? 아, 마침 생각난 김에 요거 하나 먹어봐야겠어. 딱 보면 애기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감이 오거든? 내가 먼저 먹어볼게. 맛있다. 약간 고소한 누룽지 맛? 뻥튀기? 약간 그런 맛이야. 요게 입자도 고와서 애들 뭐 목에 걸리거나 텁텁해할 것 같지 않아. 일단 나는 완전 마음에 드는데?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일단 내가 지금 한번 먹여볼게. 이거 직접 뜯어볼 사람. 짠. 옳지, 요거를 하나씩 줘. 아린이, 아윤이 하나씩 줘. 자, 요것도 직접 뜯어서 우리 요플레에 넣어 먹을 거야. 옳지, 옳지. 오빠 거 아린이 어? 거? 아린이가 뜯어주네. 아린이 거를 뜯어줬네, 오빠가. 괜찮아. 잘 뜯네. 옳지. 짜잔,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식탁 위에다 놓으면 간편하게 하나씩 딱딱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어. 자, 이제 괜찮아? 괜찮아? 먹습니다. 오! 무슨 냄새야? 향긋한 냄새. 향긋한 냄새야? 우와! 누룽지 맛이지? 가루 먹는데? 맛있지? 누룽지 맛이지? 어때?
아린이 어때? 맛있어? 응. 이거 직접 뿌려 먹으니까 우리 아린이 더 잘 먹지? 응. 이거 좋아요? 이제 먹고 싶어요. 더 뿌려 먹고 싶나 봐. 우와! 우와!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는 사람 최고 해주세요. 최고봉 해주세요. 맛있는 사람. 최고봉! 우리 이거 그러면 이제 식탁에 넣고 꾸준히 먹어볼까? 우유에도 먹을 수 있고 물에도 타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에도 뿌려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유플레에도 같이 먹을 수 있대. 우리 이제 식탁에 넣고 식탁에 넣고 이제 한번 먹어볼까? 네! 진짜 맛있나 봐. 붕국러들 아가들 이거 너무너무 맛있대. 우리 애들 입맛에 진짜 완전 잘 맞았나 봐. 엄청 잘 먹더라. 진짜 나 너무 다행인 거 있지. 이제 유산균도 매일 챙겨 먹기로 했으니까 건강기능식품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내 아이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궁금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요 맛있는 유산균으로 장건강 높여줘봐.